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마침 또 삼성 자산운용 광고가 또 있었군요. 네. 삼성 자산운용. 우리나라에서 예? 계열사. 우리나라에서 삼성 자산운용이 한 두 번째쯤 됩니까? 뭐 그렇죠. 삼성 자산운용 또 미래 네. 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가 제일 큰 데죠. 네. 네. 그와 쌍벽이죠. 네. 그와 이제 계열사 삼성 선물. 선물에선 여기가 제일 저희는 자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증권 자회사입니다. 어디 자회사? 삼성증권. 아, 삼성증권의 자회사. 네. 아, 이제 소개를 지금 저희가 좀. 아, 괜히 다급하셨나 봐. 아. 이 계열사 아니고 자회사인데 왜 얘네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나. 아, 빨리 자, 소개해 빨리. 삼성증권의 자회사 삼성선물에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벌써 1월 22일이네요. 네. 네. 자, 오늘 금요일 또 우리 전승지 연구원께서 전해주실 내용들이 또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일간 또 주간 동향들 쭉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우리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 주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 일단 시장이 화답을 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90% 정도가 일단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일단 뭐 미국 주식 올랐고요. 달러는 약세였고 금리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네.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전히 코로나 와중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기술주가 뭐 일단 그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어제 밤 사이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혼조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뭐 전체적으로 좋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왔다라는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1.9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네. 일단 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올랐는데 다우는 빠졌고 달러 지수는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22 발언 때문인데요. 22가 생각보다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유로는 올랐고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원자재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요. 일단 그 어제 이제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에너지 주는 빠졌고 IT랑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코로나가 좀 확산될 때 좋았던 주식들 네. 섹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주간으로도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네. IT나 통신 서비스가 강했고 에너지는 이제 유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고 금융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 뭐 지난주 좀 금융주 오른 부분들을 좀 다시 되돌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뭐 주간으로든 일간으로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넷플릭스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넷플릭스 실적이 좋았고 넷플릭스가 지난 금요일 이후에 한 16%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수 있겠다. 그런 네.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또 좀 주의 좀 재밌게 봤던 게 포드의 주가가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포드요? 예, 네, 포드. 포드가 갑자기 저기 바이든이 언급을 했어요 어제. 뭐라고요? 전기차 뭐 이렇게 하면서 전기차가 미래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포드 폭등해 버렸죠. 뭐 그래 됩니까? 네. 요새는 전기차가 좀 뭔가
좀 관련이 조금만 있어서 다 오르는. 네, 좀 분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전에 전기차 하면 테슬라만 뉴스 플로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뭐 GM 그죠? 포드까지. 그래서 주가 상승률로만 봐도 최근 들어서는 GM 포드의 상승률이 테슬라 상승률보다 더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가 다 좋다는 얘기지. 예, 일단 뭐 사람들이 일단 뭐 주식이 오르면 전기차 관련된 거냐고 다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네.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전기차나 뭐 배터리 관련한 주식들 모아가지고 한번 글로벌리 찾아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요. 파이자 같은 회사들은 이제는 다 저 나올 재료들이 다 나온 건가요? 아 이게? 근데 모더나 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젠가 모더나는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본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재료는 다 하긴 했는데 또 좀 네. 다른 주식들 쉴 때는 또 소재 있으면 좀 가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 달러는 첫 주에는 좀 막 금리 오르면서 강하다가 이번 주에는 달러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보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조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제 ECB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뭐 지금 재확산되면서 유럽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예. 그게 뭐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쭉 뭐 덜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에 좀 해석을 했고요. 특히 캐나다도 이번 주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일단 더 자산 매입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들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과의 통화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 이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또. 예, 그리고 어제 터키도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일단 동결은 하되 네. 인플레 부담이 있으면 앞으로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리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달러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원자재 시장은 좀 차별화되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받는 네. 그런 분위기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키스톤 XL 송유관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제 공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예, 예 그런 뭐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는 올랐고 뭐 금은 달러 약세 때문에 상승을 했고 네.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일단 뭐 중국 지표 좋고 호재들도 있었는데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들을 네.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예. 옐런 의장 그 아, 이거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이제 그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해서 한번 이제 어떤 의도로 한 얘긴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초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 그래도 달러가 상승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옐런 의장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까지 발언하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 발언 나온 다음에 달러는 다시 하락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저도 엊그저께 이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약달러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있었던 다른 나라도 너네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안 돼. 그게 예. 방점인데 사실 그죠? 예,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예. 싶고요. 예. 지금 그 두 가지 발언. 첫 번째는 우리가 약달러를 추가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가 조작하면 견제할 거고 그렇죠.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이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예.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고 물건 같은 경우는 수입이 더 많지만 네. 자본을 오히려 이렇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달러 강해야 좋은 거고.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루빈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표면적으로 강한 달러는 강한 미국이다 이렇게, 이렇게 발언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두 번의 경우에 약 달러를 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플라자비. 네. 그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 때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문희신 재무장관 네. 그때도 뭐 말실수다 그래가지고 막 트럼프가 막 주워 담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시기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강하게 견제해야 될 두 나라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 중국이라는 거고 네. 사실 그 구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데 일단은 두 번째 발언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아주 막 그 표면 뚜렷하게 뭐 입장을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옐런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 관세로 대응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막 중국이 막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발언으로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다. 근데 그게 환율로는 못할 것 같다. 그게 근데 관세도 아니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플라자비 때 같은 경우는 막 뭐 일본,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시장 개입을 해서 달러 약세를 만들긴 했는데 뭐 지금은 시장도 너무 커졌고 그 나라들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달러 환율의 방향성 자체보다도 우리가 이거는 그냥 그 견제할 나라가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옐런 의장 그 옐런 재무 지명자 발언에서 우리가 환율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그 액트 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가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나중에 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블루웨이브 막 얘기도 했었고 결국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차가 있어요. 환율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쓸 거다. 돈을 많이 쓰면 단기적으로 막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돈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 경기가 강해지고 다른 나라보다 그다음에 그 경기 회복 궤도에 빨리 오르고 금리 인상을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할 수 있다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땡겨질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질 수도 이게 막 이 두 가지 컨셉이 시장에서 막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푼다. 이거는 달러 약세. 좀 우호적인 발언이라고 일단 생각이 됐고요. 차트를 보시면 뭐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80년대 이후에 공화당 때는 달러가 대부분 좀 약해졌었고요. 민주당 때는 차트 보시면 대부분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거든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공화당 때는 좀 막 군비 지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방만하게 쓴 부분도 있고 또 산업 사이클이 뭐 클린턴 때랑 오바마 때랑 갑자기 이제 새로운 그 신기술들, I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때 조금 막 부흥하던 때라서 산업 사이클이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일단은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과거 사례들은 뭐 그랬다. 근데 묘하게 그 주가 상승률은 대체로 다 뭐 우상향하니까 올랐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적어도 80년대 그 레이건 이후에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 많이 오르더군요. 클린턴 때 많이 올랐고 오바마 때는 워낙 바닥에서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바마 연간에도 많이 오르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뭐 주가도 보면 꼭 공화당 때 많이 오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때 더 많이 오른 그런 것. 산업 사이클이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혁신들이 민주당 때 나타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주가가 달러 강세 때문에 빠진다는 건 아니라 미국 경기가 좋아서 일단은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46대 대통령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첫 100일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되게 첫 100일에 미국 대통령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해야 되고 또 초기 주요 성과들이 100일 안에 다 나온다. 특히 이제 이 첫 100일을 얘기한 사람이 처음 얘기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 뉴딜 관련한 모든 입법을 100일 안에 다 했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 말이 나와서 대통령들이 이 100일에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동안은 뭐 했습니까? 거의 뭐 굉장히 막 충격적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사실 공약 자체도 충격적이었는데 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뭔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색깔 뚜렷하게. 또 뭐 TPP 탈퇴하고 일단은 반이민 보호무역 이게 좀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력하게 색깔이 뚜렷하게 했었고 미국 역대 대통령 100일간의 정책 성과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였고 사실 그 경제 정책들도 막 말한 대로 다 아마 근데 바이든 대통령 100일 지나면 요 28건이잖아요. 통과된 법안수 28건에 행정명령 건수 28건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분명히. 왜냐면 트럼프가 한 거 다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8건 플러스 다 뒤로 돌리고 그렇지 다 돌려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네. 돌리고 있잖아요. 예. 사실 뭐 다 말씀하셨는데요. 바이든 출범 100일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 지우기죠. 하고 네. 두 번째는 코로나 대응하는 네, 네.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첫 그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마이크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저희랑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려고 마이크 뒤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선이니까 네, 여기 이제 마이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예. 그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취임사에 통합의 영혼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 통합의 영혼을 걸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취임사의 디테일을 말할 이유는 없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어제 이제 그 취임하고 15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네. 했는데 첫 번 그 세 개의 3건이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유색 인종 및 다른 소외 지역 사회 지원, 네. 세 번째가 파리 기후 협약 복귀 네. 이런 세 가지이고요. 다 지우는 거죠? 예, 지우고 뭐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지원하는 거 중단, WHO 탈퇴 중단 이런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핵심은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1.9조 달러 부양책을 언제 통과시킬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네. 어제도 공화당 의원들이 일단은 조금 일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고 네. 시장에서는 뭐 한 3, 4월 뭐 그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이비들 보고서를 보면 뭐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일단은 조금 조심하고 저가 매수를 노리자 이런 보고서들을 좀 내놓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 아이비들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한 보고서들 거의 맞지는 예.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워낙 연초에 막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경계하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뭐 핵심은 이제 이 부양책이 뭐 1.9조가 될지 좀 줄어들지 언제 네네. 될지가 좀 나머지 시장 앞으로 좀 1분기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열 몇 개 했다고요? 예. 행정명령 15개. 그거 봐. 벌써 하루 만에 15개 했잖아. 네, 맞습니다. 28개 뭐 일주일도 안 갈 것 같은데. 100일 동안 몇 개 하나 한번 저희 카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환 얘기도 환율 얘기도 해 주시는 거고. 네네. 예,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에서 개인분들의 영향력이 엄청 나시잖아요. 네. 외환 시장에서도 개인분들의 존재감이 정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작년 12월 거주자 외화 예금 통계가 나왔는데 네. 보통 항상 기업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업은 오히려 12월에 팔고 개인분들이 거의 7억 달러 네. 예, 예금 달러를 사셨더라고요. 달러 사셔서 이제 예금을 넣어놓으시고 특히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원화가 주요 통화 중에 제일 성적이 별로예요. 네. 이제 이유가 수급 때문인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네. 한 3.5억 불 적자거든요. 예. 근데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29억 불 정도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엄청 타이트한 거죠. 네. 네. 적자에 기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 나가는 거에 네. 기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화 예금을 뭐 7억 달러 했다는 거는 달러 샀다는 사서 그냥 그 달러에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예금에 일단 달러 예금에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은 네. 은행에 가면 원화 예금이고 달러 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예금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갖고 가면 100만 네. 원에 해당되는 달러를 그 통장에 넣고 살짝 이자를 줘요. 굉장히 낮지만. 그럼 그걸 하는 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달러가 오를 거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지금 달러가 좀 낮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작년 12월이 1100 위치였으니까 네. 네. 어쨌든 잘하시는 주식처럼 잘하고. 그때 한 분들은 그 작년 봄, 작년 여름엔 뭐 가을 이럴 때 한 분들 많이 물린 거지.
달러 약세됐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예. 되면 우리 환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샀다 치면 사니까 상승 압력으로 환율 상승 압력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예, 달러가 강세되고. 예, 아,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사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원화를 그죠? 또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그 혹시 제가 또 환율에 또 영향을 줄까봐. 예. 아 그러니까 자네들론 위장까지 신경 쓰게 만든.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많이 산다는 거나 판다는 것이 달러의 뭐 강세다 약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다 강세다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달러 예. 자체가 뭐 우리 때문에. 아, 그럼요. 예, 서울 외환 시장에서의 원 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고 예. 달러라는 건 사실 전 세계의 기축통화니까. 예. 전 세계 화폐와 교환 가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달러는 인덱스화돼 있는 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거에 비견해서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신경을 안 쓰죠.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거지. 예, 맞습니다. 원 달러 환율. 예 맞습니다. 예. 달러 제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정도. 네. 달러는 몇 시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없나요? 달러는?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아니 이게 좀 뭐 주식시장은 3시부터 아니 9시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잖아요. 달러는 거래 시간도 비슷합니까? 9시부터 3시 반입니다. 아 3시. 같아요? 에이. 네. 그러면 오후 한 3시쯤 네, 해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죠? 제가 코로나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주점에 갔는데요. 네. 주점? 처음. 술집? 네. 네. 술집에 갔는데 친구 술집을 잘 안 가는데 2시간 네. 이상 만나려고 친구랑 네. 근데 한 번도 누가 와서 저를 봤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3%에서 보셨다고. 아~ 처음인데 저는 술집 잘 안 갑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일상이 되실 거예요.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맥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 다음 날 캡처해서 화면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소맥 누나 막걸리 마셨는데. 막걸리 드셨대요. 네. 아, 막걸리. 아, 하여튼 뭐 술 그렇게 자주 드시는 분 아니라는 처음입니다, 거. 처음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술집 그렇게 자주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처음 정말 코로나 이후 처음 갔는데 그날 딱 걸리셨다는 거죠.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게 많은 분이 알아봤을 텐데 그 가서 안정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진짜 처음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봤다면 이미 그 부엌의 바닥에 어마어마한 술집은 처음입니다. 술집 처음이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술집 거의 안 가시는 우리 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